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루시우 베르시 이런 영웅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웅들이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메르시? 왜냐면은 메르시가 제가 완전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 다인부활 있을 때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너무 플레이스타일이 달라져가지고 좀 뭔가 기존의 영웅이 아니라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 메카리를 좋아하고요. 이유가 뭐냐면 메카리가 재밌어요. 간단하고. 네. 뭐 메크리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질리니까는 뭐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겐지. 겐지를 왜 좋아하냐면은 뭐 이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제 겐지로 상대방한테 되게 귀찮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뭐 숙련도가 확실히 티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해요. 일단 저 아나를 좋아해요. 그게 그냥 힐만 주는 게 재밌어가지고.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아나가 뭐지 그냥 지금 밸런스가 힐러들은 좋은 것 같아요. 브리 대표 야타랑 아나는 서로 막 바꿔가면서 쓰니까. 저는 한조를 제일 좋아하고요. 왜냐하면 머리를 맞추면 다 거의 한 방이기 때문에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서 재밌어요. 메크리를 제일 좋아해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요? 그냥 일단 한 방 한 방이 되게 세서. 저는 아나를 제일 좋아해요. 플레이하는 입장으로선. 왜냐면 이제 원래 막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메르시인데 플레이하는 입장으로선 좋은 건 아나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나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막 기동성은 그렇게 좋진 않는데 이제 약간 캐디력도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막 케어도 되면서 딜도 넣을 수 있으니까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? 약간